전전에 몇 개 씹혀서 미안해. 이제 세팅 다 해놨어. 보내볼게요. 어? 아 이제 될 거야.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야? 저는 게임하면서 살아요. 예? 게임하면서 살아요. 마이크 테스트. 아 게임을 나으려면 그냥 안 사시면 안 돼요. 저요? 저는 안 살면 안 되냐고요? 님들 너무 인천날님에게 이렇게 화살을 쏘지 마시고. 예. 따뜻하게 맞아주죠. 근데 배고파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고달프잖아. 나으리면 노래 잘해요? 예, 아니 뭐 그냥 노래 좀 하죠. 까놓고 말해서 저는 별풍선 때문에 살아요. 저는 별풍선 때문에 살고 별풍선에 의해 살고 죽고 해요. 어, 애덤 스미스네요. 아, 별창이에요? 예, 예. 저는 진짜 별창이라는 말을 하시면은 당신은 깸창이에요? 네, 네, 아니면 그냥 예, 저도 그냥 별창이에요. 저 아니면 그냥 창녀죠. 아, 여자한테 왜 창년이 뭐니 그런 스피우먼 같은 소리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아니면 아닌 거지. 아, 방장이 좀 여염하는구나. 네. 아, 그럼요. 애전한 분. 저는 진짜로 야. 요즘 들어서 아, 오디오 겹치지 마세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저에게만 사람들이 저에게만 너무 아이고 오디오 너무 겹치네요. 왜 이렇게 겹치지? 근데 방장님도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제 영양실조라서. 오호. 방장님이 영양실조라서.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제 꽃밭.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저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남자고요. 남들은 뭘로 살아요? 이 목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죠. 근데 여성분 그러면은 게임 때문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예예. 예. 게임을 어떤 게임을 주로 하시는데요? 롤 하고 있어요. 아 롤. 롤 하는 마우스랑 키보드. 아 근데 저거는 아 씨발 저 새끼 내리는 게 맞았다. 병신 새끼. 잠시만 지금 가십 없어님. 아. 네. 저런 분 진짜 환갈에 맞을 만해요. 제가 봐도. 예. 아 그렇구나. 롤 때문에 사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상형도 약간 롤하는 남자? 그쵸. 요새 하나 작업하고 있어요. 아, 어? 아 진짜? 롤에서도 이렇게 다들 진짜? 많이 만나고 하는구나. 여자들도 네. 많이 있으니까. 네 많죠. 근데 왜 작업이 그 작업이 아니죠? 그럼 최소 뭐 티어가 어느 정도 돼야 님이랑 사귈 수 있어요? 아 저 뭐 티어 같은 건 안 보고 일단 같이 즐길 줄 아는 사람. 아 그럼 혹시 저랑 그럼 뭐. 제가 그럼 한번 입문해봐도 될까요? 뭐, 롤 처음 하시나? 나 뭐 제너 롤 몇 번 했었어요. 근데 뭐 접은 지 꽤 돼갖고 1년 이상 돼갖고 아, 내 목소리가 좀 왜 저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한데요? 아 목소리가 아니 재미없어 씨. 목소리가 좀 별로 아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누구예요 방금? 저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모님이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제 취향. 아 그럼요. 취향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비아이님. 비엘이에요. 아 예, 비엘님. 아니 그 여자 목소리 내는 거 끝까지 여자 목소리 내시네. 저분 남자 아니잖아요. 남자예요. 저 남자랑 그 여자라고 달라붙는 게 싫어서 남자라고 다는 것 같은데. 예 맞아. 비엘님 원래 뭐지? 목소리 내봐요. 비엘님. 비엘님. 왜요? 마이크가 좀 작으신데 아 뭐 내보실래 손이 좀 줄이게 아 강다라 먹어서 아 근데 네. 비엘님 같은 경우 자기한테 이렇게 좀 주목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건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심심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뭐 롤하는 남자 좋아하시고 목소리 담백한 남자 좋아하시고 목소리 담백하고 롤도 좀 잘하면 좋긴 한데 뭐 필수는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롤 부심이 좀 있으신데 그러면은 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플레입니다. 오 혹시 그러면 오. 자주 가는 그 저 포지션이? 미드입니다. 와 미드라이너인데 플랫까지 찍은 여자 이거는 네, 굉장히 왜, 그 자주적으로 왜? 하셨네 자의적으로 주제분? 네? 롤 친추하자 입장 왜 하필 미드예요 근데? 아니, 미드가 재밌어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거죠. 예, 미드 할 수도 있고 뭐 보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그거 갖다가 물어봐요? 보스를 하면 보스를 아 보스 아 아 근데 사실 뭐 이제 롤에서 그 듀오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별로 겁나시지 않으시죠? 전 솔랭만 해서 야 보기 드문 진짜 자주적인 여성이네. 나이스. 네네
근데 말씀 되게 아름답게 하신다, 인철 나으리님. 아, 그럼요. 저는 내 모두에게 나으리요? 모두에게 이렇게 또 저는 매너 있게. 아, 죄송해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인철 바닥이 짧은 거겠죠. 아, 네. 참 여자네. 깔 게 없네요, 님은. 감사합니다. 저 조금 딴 방 갔다 올게. 꺼지세요, 네? 그러면. 씨발. 아, 안 와도 되는데. 네. 자, 개 같은 년이 나갔네요. 근데 방에 여자가 딱 사라지니까 이 방에 그나마 남아있던 예 향기가 사라졌네요. 여기 뿐이도 여성분이니까 근데 여성분 없어서 따뜻한 방인데 근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희 방 왜 저희 방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죠? 이 방이 약간 저는 이 방이 약간 좀 솔직히 냄새로 표현하자면 이 방은 약간 좀 고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저희가 꽃동네거든요. 밤 꽃동네. 야 그리고 약간 야래 야래 쇼그나이나. 예. 아, 일단 아, 방금 야래 야래 하신 예. 친일파 뺄게요. 친일파. 나카무라 씨발년 어디 있어요? 쳐돌았나 개새끼가 어디서 일본어를 하고 지랄이야. 저분 무시나 까무시 될 것 같아. 방금 뭐라고 야래 야래 뭐요? 야래 야래? 강태세요 강태세. 뭐 쇼가 아, 강태했구나. 뭐 쇼가 뭐 좀 아, 나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저 완전 나 미적 존나 아껴. 전 별로 이렇게 일본 문화에 찌든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십덕 새끼들이 많더라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그 돈으로 그 존오이치 니쿠조 크로 시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본사크라 가게였어. 이찬치님 아까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신처럼 주눅 들어있다가 갑자기 인천날님 오니까 왜 이렇게 말 많이 하세요? 고노아 센풍! 저요? 예. 저 계속 움직이게 말 많이 하시네. 이찬치님 네네네. 왜 갑자기 두 손 모으다 갑자기 김치 하세요? 갑자기 왜 저로 저격이 됐죠? 그 방에 여성분 남은 분 없나요? 아 저희가 제가 부를 거거든요? 아 진짜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각 한번 제대로 잡으세요. 네네. 두 자리 남겨달라 해서. 아, 이 방 약간 좀 멸치액젓 아, 냄새 네. 나서. 예. 예. 예, 제가. 어, 왜 안 들어오지? 얘랑. 어, 이 방 은경 냄새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복 네. 갖고 왔거든요. 케왁스. 아, 해녀시네. 제가 해녀 출신, 해남 출신이라.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해남. 아 그래요? 저기 뭐 저 여성분 어떤 분이시죠? 아 말 없네 씨발년 아, 말못하네 에이 씨발 또 방에 또 초대됐다고 또 비싼 척하네. 아 초대 안 하고 지가 쪽지 왔어요. 아 열어달라고? 아 뭐야 친구 나가서 출연 받고 싶어. 아 비엘님이 그래도 아이씨 아 근데 비엘님이 그래도 저기네. 아 잠시만요. 예, 저기죠. 저희한텐 저기예요. 예. 예. 비엘님이 선녀였네. 그래도 비엘님 나가지 마요 이제. 예예. 예. 네. 님들 뭘로 살아요? 뭐라고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별풍선이라고. 아, 뭐 때문에 사냐고? 사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돈 때문에 살고 벌어먹고 그렇게 살라고 먹고 살라고 지금 하는 거지. 그게 벌어먹고서 뭘 하려고 할 거잖아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고 벌어가지고 내 그 좀 당했습니다. 집도 사고 뭐 옷도 사고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쵸, 우리 비엘님은 갖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네, 전 요새는 없어요. 아 그냥 롤 스킨이나 그냥 누가 하나 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별로 안 마려. 아 그런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어 되게 멋있다. 나 저런 님들, 여성분 참 마음에 들더라. 님들 돈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네,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수중에 100만 원 이상 주어본들이 저 주어본 분들이 없어요. 네, 저 99만 원까지밖에 못 주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예, 뭐 이렇게 뭐 궁금해하세요. 그냥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 근데 통장에 참여자가 꽉 차면 제가 숨 막혀가지고 화면 강퇴해야 되거든요. 예, 그 말 안 하는 사람 짜리 이모티콘이. 봐주세요. 네, 강퇴할게요. 대답을 해도 강퇴를 하는 이유는 그냥 네.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 다 초보하겠어요. 예, 네. 그냥 강퇴해요. 아무나 랜덤적으로다가. 저 근데 대화에 참여를 안 하시니까. 예, 귀찮으니까 아무나 강퇴해요. 네, 명분 만든 거고요. 강승부님, 네 대답 안 하니까 강퇴할게요. 뭐? 아 마이크 시커, 이건 당연히 시커가. 강퇴했어야 돼요. 예. 방구 누가 꼈죠?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방퇴 안 할게요. 방이
뚜렷증후군 같다. 제가 봤을 때 방이 존망한 것 같아요. 네. 아뭐 여러분들께 편하게 노십시오. 근데 네, 인천나을님이 이제 브레멘 음악대여가지고 예. 쓰레기 새끼들만 좀. 네네네. 그냥 나팔 불고 오면 뒤에 뭐 말이랑 병신 불고가지고. 네네네. 너무한 것 같아요.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 아쉽네요. 쪽지 왜 보내줘야 됩니다. 거짓말 안... 굳이 아, 근데 본인에게 쪽지말하는 거를 그렇게 뭐 중계하지 마세요. 물어보냐면 네. 누가 내 닉네임으로 막 이상한 짓 했을까 봐 물어보는 건데. 님이 여기서 무슨 명망 있는 분도 연예, 아니고 뭐 이렇게 토크 내에서 이렇게 뭐 유난을 떠시는지 모르겠어요. 토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토크는 원래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기 닉네임 따라했다 그래서 사칭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 뭐 쌉소리야. 그게 아니라. 아, 뭐 연예인 병 걸리신 것도 아니고. 쌉소리 한 게 아니고요. 이 자제 새끼도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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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같이 말하네. 아, 진짜 자제 같이 말하세요. 아니, 비엘 님. 예. 자, 말 한 번 참 족같이 잘하시네요. 어, 너무 천박하고 저열하고 너무 저질이세요. 어떻게 주지 새끼들이란 말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끊어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남자 아니, 새끼들이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성기 얘기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뷰지 네? 뜯어줘요? 아이,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네, 그러지 마세요. 비엘님. 아, 왜요? 납땜해도 되나요? 납땜. 납땜이요? 아, 저분이 땜장이라서. 예. 예. 아, 저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예, 예. 예, 남중남구 공대 출신이라. 예. 저분이 땜장이라서, 땜, 참, 굉장히, 저분 드워프예요. 예. 토르비온 그 자체예요. 예, 저분 도끼가 도끼거든요. 예, 예. 자국을 많이 남겨요. 비엘님 뭐라고요? 자제 한마디 하니까 그래도 아 진짜 싫다. 이렇게 뷰들뷰들 되세요. 비엘님 마이크 체크 좀 하게 다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진짜 저급하다. 아니 난 지금 내 쌍에서만 저지라라는 게 너무 역겨워요. 비엘님. 비엘님. 선 넘네.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남자들을 자제라고 표현하는 건? 왜 님들도 재밌었잖아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굉장히 성적 수치심이란 게 들어요. 아, 저 진짜 수치심 느꼈습니다, 저. 예, 되게요. 예. 저도 지금 섰어요.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싶네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수치심 느껴서. 아, 죄송합니다. 예. 비엘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요? 나이 좀 있어요. 몇 살이에요? 20 중반입니다. 아, 진짜 좀밖에 없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기 말을 좀 그렇게 안 할 때도 됐는데 너무 철없으시다. 뭐 오히려 많이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님이 롤만 하는 새끼라서 그런 거죠 뭐.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님 롤 때문에 산다면서요? 요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그냥 컴퓨터 전원 딱 켜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하루가? 아니야. 그런 의미 없는 시간들 속에서 님이 뭘 배웠겠냐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님이 천박하라는 거예요. 예? 못해도 님보다 많이 배웠을 때. 뭘 많이 배워 배우기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러면은 지금 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뭐 좀 저기 발전성 있게 갔겠죠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아이디 생산적으로 사셔야죠 인생을. 그렇죠. 허송세월 게임만 할 수는 없죠. 나 얼리. 그러니까 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러면 롤을 해가지고 롤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롤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티어 지금 플레이가 롤 잘하고 싶은 거 그게 목적이면은 생산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재밌잖아. 내 재미 추구하는 건데. 혹시 뷰들 되는 게 생산성? 아니 그 사회생활이란 거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으신가요? 아니 사회생활 존나 하고서 롤을 한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쉬는 시간에 롤도 하시고. 저는 인생을 그냥 롤에다 그냥 처박은 줄 알았지. 아니죠. 저 롤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무슨 아 그럼 무슨 일 하시는데요? 지금은 일 안 하죠. 뭐야 씨발. 그러니까 롤 하잖아요. 뭐야 뭐 이런 암흑의 인생이 다 있지? 아니 지금 일을 안 한다고 아무게.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님이 그러면 님을 아까 나 내 말은 아우 답답해 씨발년아 꺼져 개 같은 년아 그냥 씨발 좆같네 씨발년이 대화할수록 존나 그 열받게 만드는 그런 게 있네 씨발년이. 이미 저를 못 이겨서 그래요. 저 누가 저. 너 이겨서 뭐 하겠니 개 새끼야. 이겨 먹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가 자꾸 삐딱하게 대답하고 아니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네가 20대 중반이라면서.
비엘리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지들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게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갖다가 지금 지랄병 하고 계세요. 지들이 욕하면서 나는 조신하게 대답해달라고. 내가 조신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을 그렇게 비엘리. 했잖아요. 맞아요. 비엘리 왜 쥐지레긴이시냐고요. 아까 아, 봐봐 이런 식으로 또 저 또 갈라치기 하고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저분 이상하신 분이네. 성격이 많이 줬다니까. 뭐가 내로남불이 줬대요. 님이 삐딱하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뭐 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지드래곤이에요? 처음에 제가... 내가 님한테 되게 잘해줬죠? 왜 쥐지레겐이냐고요. 잘해주긴 그 가습 처발라놓고 뭘 잘해줬대. 와 어떻게 나의 의도까지 저렇게 생각해내지? 원장님 네 저분 완전 독사같은 주둥아리에요. 따보면 알죠. 알아들었다고요. 알아들었다고요. 아 많이 꼬인 것 같아 난 비엘이라는 저 사람이. 젖절 TV. 젖절 TV. 그 뷰젤 TV. 뷰젤 TV. 먹이 안 주면 혼자 다들. 왜 젖절 TV라 하세요? 뷰젤 TV. 아 정신이 강퇴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우짤레미. 저잘레미. 여튼 이제 이런 거 싸우면서 이제 남의 인생을 이제 대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 두 가자. 게임을 좋아할 수 있고 이제 토크온을 좋아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저 두 가자. 제 두개제 제룰 두개제. 아 나 랭겜 들어가세요. 왜 랭겜 들어가실 때 저러세요? 솔직히 롤 랭겜 딱 잡을 때 저 두가죠. 요새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데 게임만 한 게 어딨나. 왜요? 나가면 뭐 날개란 쳐봤나요? 근데 좀 그래. 이거 혹시 TR인가요? 나는 코로나 절대 안 걸리고 전부할 거야. 어 그런 에이, 대단한 뭐요? 아, 백신 안 맞으셨어요? 네, 미접종이에요. 아, 안 맞을 수 있어. 미취학 아동이세요? 아니, 어쨌건 제가... 뭐 미접종이 승리한 건 맞아요, 이 사회에서. 그, 비유님, 진짜 말 잘 듣는 주도 한 방 나들어도 되나요? 말 잘 듣는 진짜 못 하시게 하세요. 말 잘 듣는 주사는 그게 무슨 주사예요? 왜 꼼짝 못 하게 하세요? 소추 새끼가 물어봤겠다. 아, 아, 비유님, 아니 진짜 비유님. 왜 말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님이 봤어요? 딱 보면 사이즈 나오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보여주세요. 어떻게 딱 봤는데요? 어? 뭘 손기를 보여달라 그러세요. 보여주세요. 자신 있으면. 자신은 있죠. 네. 보여줘보세요. 자신 많이 있고. 좀 진짜 아니다 저분. 오픈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비엘님. 뭐 타지? 비엘님. 가슴 원투 때려도 돼요? 비엘님. 그럼 음경 사진 좀 그러고 전술핵 보내도 되나요? 님에게 전술핵을 선물하고 싶네요. 예. 어, 그게 어떤 전술인가요? 아, 그 전술핵은 굉장히 네. 빡센 핵이라서. 예. 저 굉장히 좀 엄청난 핵입니다. 코틴이네, 코틴. 예. 전쟁하는 코틴이네요. 아, 이제 비엘님, 다 장난이었고, 저 뭐 이렇게 님한테 그 억하심정 같은 거 없으니까 기분 푸세요. 장난을 한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즐기고 저... 있는 거예요. 그쵸? 비엘은 지금 그쵸? 무조건 하라이트라는 것도 알고. 인정. 그쵸, 한 3년 하는데 뭐 3년 정도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님들 돈 벌어서 뭐 하고 싶냐고요. 저는 돈 벌어서 님 같은 사람 노예로 두고 싶습니다. 여자를 사고 싶어. 그럼 존나 때리게요. 예. 다른 거 안 하나? 다들 네. 진짜 바디랭귀지 안 돼요. 저 진짜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다른 노예가 아닌 뭐랄까 뭐 제 발톱 깎는 저분 혹시 신안에 사시나요? 염전 노예. 왜요? 근데 온몸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염분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저 두고 하죠. 새로운 춘식이를 구하나 본데. 예. 근데 왜 이렇게 지붕이 보라색이세요 집이? 신세계. 여자 말고는 관심 없으세요? 근데 님은 저는 사실 젊은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 성욕이 좀 많다 보니까 여자한테 관심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그건 당연스럽죠. 예. DNA에 우리가 딱 박혀 있는 거라서. 예. 근데 저분 DNA가 ADHD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 저분 MBTI가 ADHD라고요?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어. PTSD일 수고. 그렇죠. 계속 두드려만. 네. 항상 처맞으니까. 증상이 좀 그래요. 저... 주의력 결핍 과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저분도 나갈 법한데 되게 자존심 진짜 세네. 저 지금 할 게 없어요. 자존심이 센 것도 있지만 눈치도 없는 거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왜 마우스가 사슴벌레 돼 있으세요? 마우스 안 잡고 있는데. 마우스 안 잡고 다른 거 보자고 계세요. 친구 디코 방송 보고 있는. 친구 디코 방송이요?
아 저분 디코 친구 존나 많겠다 보니까. 님들이 제 친구 강퇴했잖아요 지금. 누군데요? 강퇴 안 했는데요? 1, 2, 3 강퇴하던데. 아 1, 2, 3 걔 이상한 채팅 올렸잖아요 대만. 아까 그 1, 2, 사이에 그 사이에 아군 불렀어요? 왜 또 지원 좀 요청하세요? 1, 2, 3님이 저한테 쪽지 보냈어요. 이름 인천 나홀로 바꾼 다음에 야 쟤 좀 쟤 좀 쟤 좀 쟤 내 친구니까 강퇴 풀어 이래갖고 저 그러니까 한남새끼 꿈뻑 쏘아가지고 강퇴 풀었거든요. 쏘래 쏘래. 비엘님이랑 같이 게임하면 진짜 나 그래도 한 뭐 골드까지는 올려주시겠네. 골드는 10 가능이죠. 멈추지 마세요 니가. 근데 플랜은 안 될게 내가 거기에서는 막 캐리가 안 돼서. 얼랭 새끼가 왜 말이 많아요. 어 진짜 잘하나, 잘하나 보다. 정세님 어 잘하나 본데? 근데 저 잘하나 봐요. 근데 모르겠는데. 정세님 뭐라 하셨어? 비엘님은 주캐가 뭐 탕켄치예요? 그래도 아리야. 아리. 아리. 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어. 뭘 좋아하냐고? 먹는 거 좋아하시냐고. 아니. 아 이거 저분 롤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엘님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인천 나올님. 네네. 혹시 저한테 쪽지 보냈나요? 저는 안 보내죠. 아 그거 비엘 여자세. 도용 존나 하네. 어, 저는 방에 해, 들어와가지고 제, 그냥 지금 저기 하지 않아요. 예. 일단은 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쪽지를 다 들게요. 그래요. 누가 내 닉네임 사칭해서 막 그런 거 같다니까. 아 닉네임 남자... 빠지세요. 그니까 왜 자꾸 연예인병 걸렸나. 지까지 그러는 줄 알아. 아니 갑자기 쪽지에서 세 개가 다 닫아오잖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아 뭘 그 사사건건 다 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님이랑 얘기하면 짜증난다니까요. 그럼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뭐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름날 브이로그를 찍으시든가. 괜찮아요. 네, 제가 뭐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강혁욱이냐고. TMI를 말하려고 토큰을 켜는 거. TMI요? TMI. 님 오이? TMI를 얘기하고 싶다고요? 네. 그럼 님은 님 방송을 하세요.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방송 네, 해봤는데. 근데 방송할 땐 오이는 꺼내지 마세요. 그 존나 스트레스 받던데. 방송하면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래도 듀란으로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얼굴 좆봤으니까. 듀란? 듀란이 뭐야? 얼굴 없이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버추얼 유튜버 말하는 그런 네, 거.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래봤자 채팅창 스트레스는 똑같을 것 같아.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님 롤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방송 스트레스는 좀 심하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때 님 방송을 어느 어떤 업적까지 이루셨길래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닌데, 방송 꽤 했었어요. 근데 뭐 골드 버튼 소유자예? 아 그러면은 네, 저기 몇 명 아 그래요? 많이는 안 봤어요. 저 다운파에서 몇... 했었어서. 아~ 옛날이요 옛날. 근데 눈 멋진 분이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비엘 남자님 혹시 나이가 몇 살이라 하셨죠? 중반이요. 스물 중반? 서른이요? 이제 중반, 이제 중반. 아니 이제 중반이면 50살이요? 요즘 100세 인생 아니에요? 뭔 썩소리야. 아니 중반이라며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20이면 중반, 20대 아, 20 중반.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 야, 이 새끼 왜 이러냐 근데 너 왜 그래? 누구였어요? 너 왜 이 대화를 노잼으로 만드는 거 자꾸. 지금 다른 사람도 3명인가 웃었는데요? 왜 네, 존나 재밌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가... 죽어져. 아니 화가 날 것도 없이 그냥 수준이 존나 낮은 소리를 씹어. 근데 저거는 저도 사과를 드릴게요. 저도 같은 남자로서 예, 저거는 감사... 좀 X 같은 소리긴 했네요. 예예예. 예, 예. 어린가 보다. 은혜인가 보다. 남자님 왜 씨발 저에 대한 기준만 그렇게 높으세요? 다른 분 가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존경받을 만한 거? 당연히 존경받아야지. 한글을 창조했고 회식에도 만들고. 그게 무슨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존경받을 만하니까 집회에도 나오고 한글도 만들고 회식에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민족 반열자 같은 새끼들이 자꾸 토큰 방파가지고 씨발놈들이 진짜. 아니 왜들 이렇게 매국을 하세요? 내 쌍 아이 씨발 강퇴당했다. 예. 아, 장혁 씨가 만들었, 아, 장영실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자체를 세종대왕 선생님이 그걸 시킨 거겠죠. 장영실 님한테. 맞죠? 예.
나 아저씨라고 할 뻔했어. 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네, 인천 사는 27입니다. 아, 혹시 조실 부모세요? 조실 부모가 뭐예요? 멍청대가리. 멍청대가리인데. 얘비가 아,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아, 기다려봐. 조리 돌림하지? 아니 나얼님. 조리 돌림하지 마요. 아, 욕하는 게 아니 아니라. 네네. 저기 보라미님이 이상형이 조실 부모시래요. 조실 부모가 뭐냐고요? 검색 좀 하고 보세요. 네, 고아 새끼. 왜 나에게만 이렇게 관대하는데? 부모 없는. 아, 어려서 부모를 잃은 거를 아, 조실 부모라 그래요? 저 시댁을 싫어해. 근데 님들은 왜 이렇게 사이코 새끼들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고 그러세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이상형. 그거 자체가 패드립이죠. 아니야, 나얼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없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좀 들어달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시댁을 싫어해서 조실 부모인 남자를 찾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저는 이 방에 그냥 호감 가는 목소리 방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부모님 안부 묻고 이러니까. 아 아니요 그게 아, 아니라 이상형인지 그랬어요. 아닌지 찾고 있어요. 아 이상형을. 네. 그럼 그래요 뭐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 여인분을 찾는다면은 본인은요? 아 저는 다 있는데. 네. 뭐 씨발 내로남불년이었네. 아니 남이. 아니 넌 되고 남은 안 돼? 아 이쪽 닥쳐보세요 이 병신 같은 년아. 그래 이쪽 닥치자 좀. 시댁이 없어야지. 그래야 나만 볼 거 아니야.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거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시월드에 시자도 싫어해서. 시부모님만 그냥 싫다고 빽대시는데 본인이 결혼할 수준은 돼요? 아, 전 수준 당연히 되죠. 그 스펙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왜? 아씨. 아니 일단은 인천 나을님 아니신 거예요? 뭐야 아니잖아. 그냥 12충이네. 아니 이게 어떻게 12충이야? 아니 신념 아니 저 그게 대가리야. 아 옆에서 그 껴들지 마시고 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시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만 하고 있지 사실은 뭐 본인이 결혼할 걸 그 갖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언제든지 어떻게 결혼을 해요? 무슨 뭐 서울 모습 조세 부모가 아닌데 우리가 설명해 줄 이유가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뭐 부모한테만 설명해 줄 아니 자격 요건을 갖추고서 설명을 아, 해야지. 아 옆에서 너무 끼어든다. 무슨 세 명이 삼촌 사이야 뭐예요. 기준 좀 말던지 이 돼지 새끼야. 아 소리 끌게요.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소리 끌게요. 예쁘다! 예, 두 분 소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진정 좀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아니, 자기들끼리 아니 사실 이런 방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패드립을 치냐 그러는데 끝까지 이유도 안 들어.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여러 명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이지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접스러운 짓이에요. 다들 나이들 처먹고 이렇게 초등학생 때들이나 하든 그런 짓을 하세요. 근데 나얼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소리 끌게요.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소리 끌게요. 네, 저는 지금 껴드는 사람들이 소리 꺼버릴 거예요. 예,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님들이랑. 예. 네, 세 딱 된 게 신기하긴 해요. 네, 세 명 딱 그냥 끌게요. 깔끔하네요. 예. 안 맞빠? 물면허 라이더죠. 소리 끌게요. 아니 근데 인철 나얼님 아 또 저 사람들 말 듣고 말 전하지 마세요. 전 저 사람들 떠났어요. 아니, 인천 나얼님 저희는 예, 예. 저희는 시비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시발 새끼는 끝까지 내 말을 끊어버리네 이 정신 같은 년이. 야 나 말하잖아. 아니 나 말하는데 왜 자꾸 끊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그쪽 하시는 말 예쁘잖아 말이... 말하잖아 예쁘잖아 말하잖아 예쁘세요? 아니 나 저 말하잖아. 예쁘잖아. 알았어요. 아니, 형, 들어볼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는 좋게 얘기했는데 뭐 시비 충분히. 근데 니마 시발놈이 끝까지 얘기하는 이 시발놈이 나 말하고 있잖아. 그럼 말에 알맹이만 얘기하세요. 왜 자꾸 끊는 거야 이 시발놈이. 예 저기 얘기하세요. 그래서요. 안 할래요. 삐졌어요. 끝이잖아 그게. 나는 시비 걸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 예. 아니 근데 그 조실 부모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인 거죠. 토크원에서나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밖에 나가서는 그냥 다들 쥐죽은 듯이 그래 살잖아요. 고개 숙이고. 근데 왜 이렇게 넷상에서만 이렇게 다들 당당하세요. 개병신 새끼들 마냥. 님들 인간 쓰레기인 건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방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실 부모님 뭐니 그렇게 패드립 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본인들 그 가치를 자꾸 깎아먹으세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아플까요? 자식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할까 아닐까요? 오 갑자기 미친 예? 척을 하세요. 예? 아 님도 미친 척 하셨잖아요. 예.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들을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최고 언제 좀 정상적인 좀 얘기를 좀 합시다 님들아. 예.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게 아까 그게 패드립이라니까요 님아. 왜 그걸 자꾸 엄마 있어 없어? 너가 아빠 있어? 이렇게 물어봤나요? 좋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말이 고하세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봐봐 고하세요 이 말이 웃는 거 봐. 존나 자극적인 거에 찌들어갖고 씨발 썩은 뇌 새끼들. 아 그래서 좋게 단어를 포장해서 말씀드린 거 아 그 부모 안부 묻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못 배운 티나 나 정말 싼 티난다. 정말 저질이다. 왜 이렇게 천박해요? 에? 어 빠개는 거 봐. 아... 그냥 한마디 물어봤는데 갑자기 패드립이라 그러고 시비충이라 그래 전형적인 토콘 욕쟁이야. 그냥 한마디 물어봤는데 이지라라는 거 봐. 존나 역겹다. 씨발 그냥 한마디 물어봤는데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젖가들 새끼야 씨발라미 존나 역겹다. 아니 이런 패턴 자체가 지긋지긋해. 아니 나 진짜 사건 이런 사고 자체가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너무 많이 봤던 그런 토콘 어떤 그런 저 클론들이에요. 님 같은 분도 제가 한두 명 만나봤겠어요? 이 자극적인 거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응? 왜 내 상에서 타인들한테 그렇게 자꾸 그 스트레스 풀고 그러세요? 아니 방 제목은 존나 정상적이야. 방 제목은 호감 가는 목소리래. 아무래도 버린 거. 근데 일자는 본인부터가 호감 가는 목소리가 아니시잖아요. 아 저는 다른 방 가면 대우 받아요, 님아. 이런 쓰레기들이나 있는 방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거지. 그래요. 아 근데 뭐 그렇게 뭐 재미는 없네. 패드립이나 치고 그냥 씨발 한 명 잡아다 그냥 조업해내기나 하고 그냥 좋게 물어본 걸 가지고 뭐 시비 끝까지 저러네. 인정을 안 하네. 아 너도 인정 안 하잖아. 너도 인정했어? 안 했잖아. 지나간 사람 자꾸 붙잡고 물어봐도 그건 굉장히 실례인 거예요 니마. 그거 가지고 답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끝까지 우기세요 애새끼 마냥. 몇 살이에요? 방장님 몇 살이에요? 저 몇 살 같아요? 모르겠어요. 갔다면서요. 예? 내가 언제 스무 살 갔다 그랬어요? 너가 스무 살 갔다 그러셨잖아요. 언제요? 찾아다녀서라. 아 그때 아 토크온에 그때 만났던 그분이었네. 아 근데 조증 있으세요? 아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뭐 월급 받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물어본 아니 강공지주님은 강공지주님의 전 그래도 이렇게 강공지주님이 이렇게 괴물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괴물같지만 그래도 하나의 장점은 알겠어요. 장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텐션이 너무 좋고 항상 기분이 좋아 보여요. 사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 현타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살면? 전혀 안 와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렇게 무가치한 시간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본인도 거예요. 본인도 똑같으시잖아요. 똑같이 토크온 하시고 똑같이 여기서 스트레스 푸시는 건데 저랑 본인이랑 다르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거 일로 하잖아요. 아, 저도 일이에요. 토크온 일이라고요? 네. 출근했습니다. 무급으로, 잠깐 노예세요? 출근했습니다. 아니, 강공진 노예예요? 출근하셨습니다. 네? 아니, 노예예요, 노예? 아, 노예는 아니고요. 아니, 무급으로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없네. 저 몇 년 아닌데? 아 유치해. 그만해요. 아유 그만합시다. 저 다른 분들 다 킬게요 이제. 그만합시다. 저도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미 꺼놨었죠. 몰라 아까 끊대잖아. 아 근데 저도 진짜 시비가 아니라 진짜 네네네. 저기는 도라미님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장으로서 들어오면은 이제 아 근데 저도 그냥 까놓고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솔직히 약간 악의 기운이 들이우는 아,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아 들어오자마자 아 목소리 방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들어왔는데 아니 아니라뇨 악은 나올림이죠. 범법자잖아요. 아 소리 끌게요. 소리 끌게요. 예 제가 방장님 방장님 말고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예.
그리고 그 개인사 가지고 그렇게 자꾸 방에서 얘기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예. 저는 얼굴이 알려졌지만 님들 얼굴 안 알려졌다고 그렇게 예? 개인사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게 왜 나와요? 정말 사탄의 웃음소리네요. 네. 아, 나 싸우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저분, 마이크 껐나 봐. 아니, 마이크 껐어요, 마이크 껐어요. 아, 다시 킬게요. 예, 저 맨 밑에 계신 분? 현실도 매니오님? 네네네. 네,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사탄은. 끌게요. 네. 꺼야지? 꺼야지? 개새끼야. 너는 이 방에서 그냥 이 8명한테만 소리 질러? 나는 이 5,000명한테 소리 질러야지. 씨발 새끼야. 이렇게 하면 너는 기분 좋냐? 이렇게 하면 넌 기분 좋아? 병신아? 에휴, 한심한 새끼. 그만합시다, 진짜. 진짜 안 할게요. 예. 데니모님. 시비 걸지 마세요, 이제. 맨 밑에. 아, 잠깐만. 현실도님. 이제 진짜 시비 걸지 마세요. 귀여우시대요. 현실도님. 아, 네. 시비가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어요. 이제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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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도 다 킬게요. 아니, 사이좋게 그냥 얘기합시다. 왜 자꾸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그래요? 시비 안 걸어. 그래. 우리 시비 안 걸었는데. 아, 씨발. 그냥 지긋지긋하다. 아, 소리 꺼야겠다. 지긋지긋하다, 그냥. 괴물 새끼들이네. 예? 요기 새끼들, 마귀 새끼들. 아, 근데 나얼님, 저건 진짜 다름이 아니라 라미님의 이상형일 뿐이라서 그냥.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뉴비 붙잡아다 그냥 사람 계속 시비 걸고 아니, 그렇게 아니, 하는 방이잖아요. 아니요. 왜 여러 명이서 나이들 쳐먹고 한 명 괴롭히려고 그래요. 로즈님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 얘기를 하질 않나. 누가 얘기하면 야, 옆에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지라면서 사이드에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우, 여러 명에서 진짜 편 먹고 정말 추접스럽다. 아니 로즈님, 로즈님이 진짜, 말씀해보세요. 정말 저열하고 아 정말 수준들이 너무 낮다. 예. 아 1대1로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난 1대1로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대화해보세요. 그건 아니죠.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아니 로즈님이랑 대화해보세요. 알겠어요. 로즈님 마이크 킬게요. 저랑 무슨 대화... 끌게요. 목소리 족같아요. 예. 개족같아서 목소리가 저 목소리 자체가 존나 텐션 거지 같았고 방송에서 써먹을 수 없는 목소리라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님들 같은 개버러지 새끼들 이용해갖고 토큰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님 같은 분들은 진짜 썩었어요. 썩었어. 요리 자체 요리 재료가 썩었어. 예. 썩었기 때문에 그냥 꺼버릴게요. 씨발 새끼야. 예. 다른 분 계신가요? 1대1로 아, 로준...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로준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욕을 해. 아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좀 예 뭐 로즈님 죄송합니다. 그거다 제이새끼야. 아 이거 봐 삐져가지고 씨발 에이 봐봐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삐지잖아요. 예 삐진단 말이에요. 아 로즈님 저 킬게요 소리. 예 죄송하고요. 아 저 장난입니다. 아 저도 장난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나얼님이 참 못됐네. 님이 더 못됐어요. 님은 방장 잡아놓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님이랑 같은 부류의 인간들만 모아놓고 한 명 잡아서 뭐 하이에나 마냥 이렇게 물어뜯는 게 굉장히 역겨워요. 안 물어뜯었다니까요. 그러고 있었잖아 저 들어오자마자. 놈이라니까요. 에휴 방장님이 제일 쓰레기예요. 누구까지 내 말 안 듣고 쥐 말만 하네. 방장님. 네네. 용상 몇 드세요? 아 왜 갑자기 광어 눈깔 뜨시고 뭐라고요? 아니 용상 몇 드시냐고요. 아, 목소리 아, 존나 여자 스윙스 같아요. 허리에 손 올리시고 아 이제 강공지주님 방장님 네. 여자 스윙스 같아요. 원전은 조강일이라며. 아, 뭔데 조강일이라고 했어.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용상 몇 드세요? 네? 용상 아 씨발 멍청이하고 용상이 뭔지도 모르네. 아, 돌대 개빡대그리 새끼네. 알겠습니다. 아 역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평화롭게 갈까요? 씨도 조실 보면 몰라가지고는 씨발 열심히 검색해놓고 초록창 언니한테 물어봐놓고서. 아 저는 검색 자체를 안 했어요. 나한테 멍청하다 그래. 너도 똑같네.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조실 부모란 얘기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겉으랑 나랑 똑같아요. 와 어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텐션이 님을 살아있게 한 것 같은데요?
나 같은 경우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님 인생이었으면 님은 아, 님 그 텐션 님 텐션 때문에 님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이랑 저랑 똑같아요. 나 같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 이제 거짓말 아, 아니라. 괜찮아 본인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 진짜, 저도 살아 있습니다. 곡성 그 자체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살아 있음을. 곡성 그 자체야. 어이 무섭다. 현타 안 오세요? 안 온다니까 몇 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살아 계시니까 저도 같이 살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다른 분들 다 키고 이제 그만 싸웁시다. 정말로 저 평화롭게 갈게요. 어? 맨날 킨다 씨발. 싸웠나? 다시 꺼야지. 다시 꺼야지. 개새끼들 다시 꺼야지. 아 씨발. 왜 저러냐. 진짜 나가 뒤졌어도 있어 코트야. 진정 좀 하세요. 꺼야지 꺼야지 안 들어야지. 아, 갑자기 나올님이 미친 척하세요. 아니 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요. 키자마자 욕짓거리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저분들한테 시비 건 것도 아닌데. 그럼 본인은 저한테 왜 시비 거세요? 아 뭔 소리예요. 오자마자 조실 부모 있냐고 뭐 그딴 얘기 했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라미의 이상형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방 자체는 결론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피의식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분들이랑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럼 뭐예요. 왜 저한테 시비 걸어요 자꾸. 예. 누가 시비를 걸어요. 네? 시비 건 거 없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문희꽃님. 예. 예. 아 왜 반말? 돼지 새끼야. 왜 반말하세요? 뭐? 27살이라 하셨으니까. 뭐가? 27살이라며? 나 28인데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방이 그렇게 뭐 아, 경로. 27이라며. 야 이방이들한테. 어? 아니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방이 뭐 경로 사상 있는 방도 아니고 나이가 한 살 어리다 그래서 반말 어디서 그렇게 반말 짓거려 씨발 새끼야. 지적도 못하는 그 조병신 같은 새끼야. 목소리만 뒤지게 커가지고 씨발 내용도 없고 병신 같은 년아 왜 사는 거야 개 새끼가 꼬레. 근데 이 새끼 목소리 존나 좋네. 드래곤볼 손오공 같다야. 너 드래곤볼 손오공이야? 오바나! 오바나! 병신 같은 새끼. 아유 씨발 새끼. 에휴 병신 같은 씨발아. 그래 그럼 좋은 목소리로 새끼야. 욕하지 아, 말고. 잠시만 야. 어? 네 팬들이 쪽지 존나 보내니까 그만하라 그래. 아 싫은데 씨발 새끼야? 싫어 이 개새끼야. 너 튕길 때까지 너 튕길 때까지 쪽지 보내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 총공격 부탁드릴게요. 저 개새끼 싸가지 존나 귀엽구만. 왜 남을 욕을 하게 그렇게 만드니. 어? 그 씨발 태어나게 해놓고서 어 이 새끼 봐 텐션 존나 높네. 누가 너 돈 주냐? 아니 너 누가 너 돈 줘? 누가 너 돈 주냐 아니면 별풍선 주냐? 넌 뭐 받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개새끼야. 아니 넌 뭐 받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 네이트온에서 돈 받고 일한다니까? 어? 아 이 새끼 미친놈이네. 아 진짜 정신병자다 너 진짜. 진짜 이상한 새끼다. 야 니가 제일 병신이야. 어 나갈게. 이상한 새끼다. 와 다른 방 갈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이렇게 이런 새끼들이랑 싸우면은 여러분들 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저 새끼 개미잖아 형. 저 새끼 쥐약 처먹었냐? 한 방만 더 하죠. 네. 왜 계속 있었냐고?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말방이구나. 안녕, 얘들아. 마을이 안녕. 반가워. 반갑다, 얘들아. 마을이면 잠깐만, 나 물 좀 가져올게. 친구시고 노래 불러주면 되나? 노래? 널 방에 여자 있어? 방장이 여자. 방장이 여자. 아 그래? 방장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야 불러봐봐. 아 잠깐만 나 목소리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새끼 코트 방송에 어, 자주 나오는 코트 같은데 저거 완전. 노래 부르라고? 어. 안 할래. 왜? 소리 짜방. 저 새끼 잘하네. 셔비더비더비더비더 봐봐. 아니 고양이 쌍놈의 새끼 그냥. 나라 누나 여기 아. 정상수 있거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명 누나 간식 줄게. 달러 언제 줄 건데? 야 아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창현아. 근데 이 방 뭐 이렇게 뭐 침묵방이야? 야 이응이가 누구야? 아니 침묵방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창현아 명 내 건데.
그렇구나. 아가리 해. 아 왜? 가만히 있어. 야 근데 맨 밑에 니네 둘 그 방장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좀 피곤해진다. 방에 있는 애들이. 특히 아, 포트 받네 진짜. 그래 그래. 그 정상수 정상수 한 번 더 해줘. 야 상수야. 상수요. 상수야. 할 줄 모르는데. 잭티 싸우도 잭티 싸우. 한번 해줘. DJ 렛츠 기릿. 아 이 방 좀. 새끼였네. 아 근데 진짜 이 방 거짓말 하냐 좀 이상하다. 아이. 거짓말 안 해. 이상한 거 네가 제일 이상해. 아이, 나와라. 방이 좀. 너무 중구난방이네. 주제도. 아 왜 이래 분위기를 잡아 이 양반은 지가 코트야 뭐야 이거는. 야 근데 나와라 어차피 시발 어딜 가든 중구난방이야. 아니야. 뭘 아니야. 괜찮은 방들도 많아. 그 머리 그만 넘기고 이 새끼 노래나 한 곡 해봐라. 누구 어떤 집고양이냐 이거? 시발 야 문자가 존나 많이 오는데 쪽지가? 이 새끼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니 저 누구 아니 저 뭐야 뭐야? 창현아 고양이 소리가 많이 나네. 서서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고양이 아뭐 니에미 에미 창현이 아왜 패드립 쳐? 시발 듣기 싫게 날 가만히 있어 닥쳐 이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뭘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미친 새끼 아니야 저 병신 날 가만히 있어 개돌아 이 새끼 날 가만히 있어 소리 안만 질러봐라 개새끼야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을 건데 가만히 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존나 듣기 싫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떤 새끼 에휴 야 저 진짜 코트 같은데? 존나 시끄러워 개새끼 저 애 창현아 저 코트방에 존나 좋아한다 사람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해라 계속 가만히 있어 정상수 해달라고 정상수 잠깐만 저 진짜 아니, 봐봐 방이 존나 산만해 미친놈들아 소리 짜방 진짜 코트야 이 개새끼 아니 자기 닉네임 아 더럽게 재미없다 뭐 이런 방이 있냐 백수 vs 노숙자 다른 방 갈게요 이 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백수 vs 노숙자. 그러니까 토큰이 좀 노잼인데 노잼 방만 좀 찾아다녔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 갈게요. 괜찮은 방 하나만 한 카트만 딱 따고 그러고 나서 물고기 게임. 안녕하세요. 오, 펜타딜 좋다. 어, 코트다. 네, 반갑습니다. 코트가 뭐지, 새끼야? 10세끼가 방송 처음 타나. 오, 코트다. 이 지랄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아, 병신 새끼. 아, 코트네. 왜요? 펜타딜 해 보셨습니까? 아, 주접 좀 그만 컨셉으로 계속. 주접 좀 그만 떨어 이 병신아. 진짜. 어우 역겹다 펜타닐을 무슨 한 척 하고 있네 병신이 마아펀치 때리면서 병신 새끼야 응? 나도 왜 정신 좀 차려라 씨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이 한심한 새끼들아 골방에서 미친놈이 갑자기 그냥 텐션 올려가지고 지원치다 어 펜타닐 재밌다 이지랄하고 있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카메라에 대가리 왜 그 왜 사냐? 아니 펜타닐아 펜타닐아 그래 너 왜 사냐? 니는 왜 사냐? 그 뭐지 펜타닐님? 펜타닐님 진짜 한심하다 펜타닐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나요? 아 야무따하다 야무띠게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기술 몰아서 죽어주시면 안돼요? 그래 그래 보통 기본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안 하던지 또 억텐으로 하잖아요 그냥 죽어주시면 안돼요 나 쪽지 왔는데 네? 부탁드릴게요 병신 새끼가 씨발 뭐 갑자기 VV 하세요 야 너무 좋다 저 컨셉 충 저 새끼 토큰 끄면 현타 존나 올 것 같은데 존나 좋다 그러니까 그 궤도하는 컨셉이라는 거 존나 없다 쪽지가 계속 와 야 얘들아 켜지네 아 싫다 진짜 아우 싫어 다른 방 한번 가볼게요